안녕하세요. 김혜선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서울의 지하철 공사들이 보수입 올리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체인 판매점 임대, 무인 택배 등 돈이 되는 일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하철 공사가 부대 수익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가 공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이 든든해 보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희망경제 코리아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처럼 인간의 뛰어난 기술이 더해진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출발합니다. 어떠한 현장에서의 작업도 두렵지 않다. 고소작업차로 전기 설비도 점검하고 공사 현장도 둘러보고 자연재해 공사 현장 그 어느 현장에서도 슈퍼맨처럼 나타나 모든 작업을 가능케 하는 고소작업차 그 제작 현장을 만나본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대표님이 타고 계시던 이 차가 바로 그 주인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에 설립하여 고소작업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매년 연구개발을 하여 8m에서 70m까지 다양한 고소작업차를 개발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에 선정되었고 품질경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라 이렇게 언뜻 보기만 해도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된 특수 차량 같은데요. 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고소작업차는 작업자가 인상기 상단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건물 내 외부 설치 공사, 전기 통신 및 가설 유지 보수, 공장 내부 공사, 교량 점검 등 고공에서 작업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작업 중인 고소 작업차.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는 막연한 호기심은 다들 한번 가져봤을 터. 하지만 이건 놀이용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전문가용 작업차라는 사실. 다시 한번 숙지해야겠지요. 곳곳에서 사용되는 고소작업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산 현장으로 바로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산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저희 회사 고소작업차 생산 과정은 처음에 준비 단계로서 그 각사에서 나오는 메이커에서 저희가 차체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이나 그 외주 업체에서 소성품, 이런 붐이나 하부 같은 소성품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조립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조립은 여기 보이다시피 뭐 하부, 상부, 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립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어떤 체결 결합 부위, 중요 부위, 그다음에 유압 작동성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고 저희가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보이는 이 붐이 있지만은 그 붐 쪽에는 저희 회사 뭐 설립부터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담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부에는 저희가 인명을 다루기 때문에 수많은 그 기술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공정 자체가.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제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출하 과정이 있습니다. 작업차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우리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고소작업차의 전체적인 시장은 일본은 80년대, 유럽은 90년대 이후 급성장을 하였으며 한국은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은 건설공사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 투자 증대와 아울러 작업 효율 및 안정성 증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안정성이 확보된 다양한 산업 현장에 맞는 고소작업차 개발에 주력하여 체계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명보호까지 신경 쓰는 세심함, 산업 현장에서의 쓰임, 그로 인한 발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연재해 등으로 전기가 끊기거나 화재 사고 시 인명을 구출할 때 어찌 보면 각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And we can heal through this.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한두 번쯤 마주쳤을 법한 고소작업차. 하지만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고소작업차의 끊임없는 발전에 이젠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